천사 딸애한테서도 아이는 저 먼 곳으로 떠나 상실 좋아 좋아 마음에 드나?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어머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이렇게 자매님을 만나게 된 것도 저의 기도에 어머님이 응답하신 덕이겠죠. 어머님의 이름으로 지상에 내려오신 자매님이라면 분명 제 청을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탁? 제게는 저만큼이나 독실한 믿음을 가진 형님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형님은 에이도스 세븐이 물에 잠기기 전에 빠져나올 수 없었죠. 에이도스 세븐이라면... 아니, 저도 형님이 아직 살아있으리란 기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형님이 소중히 여기던 말씀 책만이라도 거두고 싶습니다. 저희 형제에겐 그야말로 목숨보다도 귀한 책이거든요. 형님은 에이도스 세븐 도서관의 사서였습니다. 책임감이 남달랐으니 아마 끝까지 도서관을 지켰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도서관에서 형님의 말씀책을 가져와 주세요. 표지에 금색의 원이 새겨져 있어 쉽게 특정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알겠어.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당신의 여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글쎄, 난 천사가 아니라 어린애잖아. 천사님, 저쪽에 있던 아저씨가 이걸 갖다 주래요. 이게 뭐지? 저도 몰라요. 전해줬으니까 전 갈게요. 천사님 가까이서 봤다. 수상하네. 직접 만나러 오지 않고 어린애를 시켜서. 이건 무슨 프로그램이지? 페텔로스 광장. 아, 그 물이 가득 차 있던 쇼핑몰 얘긴가? 하지만 애매한 부탁이구나. 함정은 아닐지. 글쎄, 가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 아, 어쩐다.
이봐, 천사 양반, 혹시 역사에 관심 없어? 역사? 저요, 저요! 전 관심 많아요! 와, 깜짝이야. 갑자기 끼어들고 있어. 아무튼 관심이 있다니 다행이군. 요즘 여기 주민들은 다들 너무 피폐해져서 역사 같은 데 도통 관심을 두지 않는단 말이지. 나도 딱히... 특히 나는 유기 인류에 대해 관심이 있지. 우리들 이전에 살았던 유기체 인간들 말이야. 내석하게도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지만 말이야. 남의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상한 일이지 않나? 아무리 역사를 등한시한다고 해도 이상하리만치 유기 인류에 대한 자료는 없어. 마치 그래, 금지된 지식인 것처럼 말이야. 어때? 흥미진진하지? 그야 그렇겠지. 인간을 움직이는 원천은 바로 호기심이거든. 아, 유기 인류에 대한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했지. 자네는 에이도스 세븐의 기록 보관소에 가서 다른데 사실이야. 거기서 하이퍼셀을 구해왔다며. 사실이긴 하지만 이미... 그래, 그렇다면 내 소원을 꼭 좀 들어줘. 기록 보관소의 정보 단말에서 유기 인류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 달라, 이 말이야.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제발, 제발. 하지만 기록 보관소는 이미... 이브, 이브! 그냥 정보 단말 연결이라면 입구의 개폐 장치에서도 가능할 거예요. 릴리, 너도 가고 싶은 거야? 그야 저도 궁금하니까요. 이전 인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에이도스 세븐에 갈 일이 있을 때 찾아볼게. 역시 자네라면 말이 통할 줄 알았다니까. 좋아, 그럼 나는 목 씻고 기다릴 테니 어서 다녀오라고. 응? 목 빼고겠지. 해치보어들인가? 아주 이 주변에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아주 그리운 곳이네. 여기서 뭘 찾아보려고? 이건... 그 친구가 쓰던 무기 아니야? 한번 볼게. 잔탄이 얼마 없어. 전투 중에 이걸 떨어뜨린 모양이야. 이거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죽진 않았을 거야. 당하면서 이걸 손에서 놓친 거라면 주변에 시체가 있어야지. 이 시체들 죽은 지 꽤 된 것 같아. 그 말은... 수라는 친구
황무지에서 제 몸 건사할 실력 정도는 있는 모양이란 거지. 아니면 운이 좋았거나. 점에서 수집한 정보를 보아 수가 이 주변을 중점적으로 탐색한 건 분명해 보여. 전투도 최소 한 번. 예상하기로는 그 이상 벌였을 것 같고. 그러던 중 실수를 했든 기습을 당했든 일이 안 좋게 돌아갔다는 거지. 이 주변 족적을 데이터화해서 스캔 시스템에 입력했어. 다행히도 여기 여러 사람이 다녀간 것 같진 않아. 그 친구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아내 보자고. 무사하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있다면 말이지.
흔적은 이 주변을 기점으로 끊겼어. 딱 봐도 숨어있기 좋은 곳처럼 보이지 않아? 맞아. 진입할게.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 긴장하자고. 여기 있었네. 수, 나야. 몸 상태는? 천사. 네가 여기를 어떻게? 하긴 그런가. 여기까지 찾아온 걸 보면 대강 눈치챈 거겠지. 보다시피 방심했다. 치명상은 면했지만 오른팔에 부상을 입고서 계속 싸울 순 없었어. 여기까지 도망치는 게 고작이었다. 애녀의 다리를 고칠 부품은 어떻게든 손에 넣었지만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벌인 거야? 그것도 애녀 몰래. 그건 나는 애녀한테 아무것도 못 해줬으니까. 네가 없었다면 말이지. 나는 그래서 애니한테 바보 같은 소리 집어치워. 돌아가자. 지금 애니한텐 네가 필요해.
이브님, 수는 어떻게 됐나요? 잘못된 건 아니겠죠?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네가 걸을 수 있게 장비를 발굴해 선물하겠답시고 말도 안 되는 탐사를 하고 있었더라고. 네? 그러다 일이 꼬여 꼼짝없이 황무지에 고립돼 버렸던 거지. 수, 안 들어올 거야? 내가 다 설명해야겠어? 애냐, 이건 그러니까 말이지. 수. 미안해. 내가 걷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건 물론 그렇지.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혼자 걸어다녀봤자 아무 의미 없다고. 애냐, 미안해. 내가 너무 쓸모없어 보였거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구경만 하고. 직접 네가 걷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았어. 그뿐이야. 정말로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마. 정말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보물을 빼앗으러 온 거야? 저리 가요. 절대 못 줘. 나 보물을 지켜야 해. 도대체 보물이 뭐길래 그러는 거야? 안 빼앗을 테니까 뭔지나 좀 알려줘. 보물은 보물이에요. 내 보물, 우리 보물, 마드스피아님의 보물. 이건 당신... 지금 메모리 스틱은 몇 개씩이나 보물이랍시고 껴안고 있는 거야? 내 보물. 못 가져온 보물이 많아요. 내가 보물을 지켜야 했는데 나 도망친 거야. 보물, 네이티브 때문이에요. 네이티브가... 네이티브... 어디서 도망쳤다는 거야? 거기 메모리 스틱이 더 있는 거야? 도와주는 거예요? 보물... 보물을 가져다 주세요. 대사막, 대사막이에요. 물의 폭풍 속에 폐허해서 내 보물, 우리 보물, 잃어버린 보물. 알겠어, 알겠어. 도와줄 테니까 좀 진정해.
진단이라. 오르카를 여기 접근하지 않는 원인이라도 내린 거야? 그렇지만 보라고 이봐. 밑에서 무언가 돌아다니고 있어. 내려갔다가 절대 못 돌아올 나락처럼 보이지 않아? 죽은 지 얼마 안 된 지체가 있어. 이 사람이 그 동업자라는 친구인가? 그렇다면 여긴 뭔가가 있었다는 뜻.
더 이상 네이티브 반응은 없는 거 귀환하자. 뭐 그 전에 저 친구의 명. 천사! 어떻게 됐지? 톰이 그 친구는 어떻게 됐냐는 말이야. 유감이야. 톰이... 너한테 남긴 유언이 있는 것 같아. 이건... 이 친구가... 지분이 다 무슨 소용이라고... 성업은 무슨 개뿔이... 나가서 그렇게 죽어 나자빠지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가고 나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야. 이 친구, 이 멍청한 친구야. 이봐, 괜찮아? 괜찮지. 그래, 괜찮아야지, 천사. 가게로 돌아가야겠어. 이 친구가 남긴 걸 내버릴 순 없으니까. 고마워, 고맙다고. 당신한테 이런 말을 할 날이 올 줄은 몰랐네.
여긴가? 맞아. 들어오지 않는. 난 좋아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올라가 보자고. 가출한 아가씨도 없고 훔쳐간 물건도 없고. 어디로 간 걸까? 한번 조사해보자고. 여길 관리하는 드론도 있는 것 같으니 말도 좀 물어보고. 안녕하십니다. 무슨 일이셨을지. 여기 찾아왔던 사람이 있었을 텐데 어떤 상징물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어? 어린 여성 아이 왔었습니다. 동금 입성 레이어를 묻으러 간다 말했습니다. 이 시설 근처에 쓰레기 야적장 있어요. 쓰레기 야적장 말이지? 알겠어. 귀찮게 하네 이 아가씨. 어쨌든 행방이 밝혀졌잖아. 이 위험한 데서 무슨 짓인지 빨리 찾으러 가자고.
기다려. 그쪽으로 갈 테니까. 너야말로 근동 열의 입상을 내버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걸 어떻게 아셨나요? 설명하자면 길어. 아무튼 그 물건을 처분하는 건 그만두자. 돌아가서 대화로 풀어보는 건 어때? 천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알겠어요. 아니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설마 너... 잠깐, 이 아이는 네가 생각하던 그런 일을 하려던 게 아니었어. 먼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나... 아빠, 이 물건은 저주받은 게 틀림없어요. 맨날 이걸 쳐다보며 중얼거리고 사람들이랑 싸우고, 이건 우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부숴버리고 있다고요. 이런 게 아니어도 우린 행복했잖아요. 얘야. 그래서 전 이걸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어딘가에 버리려고 했어요. 결국 이렇게 돌아와 버렸지만. 그래, 네 말이 맞다. 내 딸아, 네가 아빠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걸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니 부끄럽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우리 딸. 아빠. 전사님, 이 물건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좋고 버리셔도 좋습니다. 알겠어, 이 물건은 내가 맡을게. 감사합니다. 천사님, 고마워요. 그래, 아빠랑 계속 행복해야 돼. 알겠지? 네.